안녕하세요. 부산의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렉서스 ES300 차량이 한 대 입고되었는데요. 차주님께서 검색하시다가 저희 업체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동호회에서 평도 좋고, 이때까지 작업했던 블로그나 유튜브를 봐도 뭐 이 집에 맡길만 하다 싶어서 오셨어요. 꺾인 부위 보이시죠?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인출해내야 되는데요. 항상 잘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요 위쪽은 잘 나와도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위들, 단단한 자리라서 예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신품 도어를 달고 다시 또 단차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용접해서 당기고 얼만큼 인출해내야 될지 한번 봅니다. 사이드 스텝 리어 도어 신품 도색 끝났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도색이 끝났습니다. 아래쪽으로 손상이 제법 있었는데요. 수리 도색까지 완료했네요. 렉서스 ES 모델 수리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8시 반에 딱 오신다길래 디테일링 세차해서 딱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차 입고 당시에 보조석 리어도 리어 펜더 쪽에가 손상이 있었는데요. 사이드 스텝하고 딱 요 자리죠.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단골 자리라고. 블랙박스 보니까는 벤치에 딱 걸려갖고 꽉 먹었었던 사고인데요. 리어도어는 교체해서 깨끗합니다. 뭐 잔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 없이 깨끗하고, 신품 문짝에 대비해서 리어 펜더를 인출해서 사이드 스텝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딱 들어봤죠. 자세히 보시면 오, 리어 펜더가 여기가 조금 긴 거 아니야, 여기 좀 튀어나온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피페 부필링 딱 붙였고 하이브리드 마크 붙여 가지고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오차 이런 거 날 거 없이, 단차 날 거 없이 깨끗하게 수리 잘 되었습니다. 출검해 볼게요. 차주님도 여기저기 조금 알아보시다가 오셨는데 만족하실 만큼 나왔습니다. 수리 잘 되었습니다. 깨끗하네요. 출검해 봅니다.